캐나다에서 팁으로 기생하는 팁생충이야. 저번 영상에서 내가 집을 살 때 알아야 되는 기초 지식 조금과 신규 건설 주택들을 내 스스로 찾고 보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 오늘은 내가 신규 분양을 하고 싶다라는 전제 하에 신규 주택을 보러 갔을 때 어떤 걸 따져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려고 해. 집을 구경하러 갔을 때 물론 그 동네의 분위기나 혹은 뭐 부대시설들과의 접근성 등등을 당연하게 파악을 하겠지만 집 자체에 대해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개가 있어. 팁들을 얘기하기 전에 신규주택 쇼룸에 방문하게 되면 이런 브로셔들을 줘. 이건 실제로 내가 쇼룸들을 다니면서 받은 브로셔들이야. 이 안에 보통은 그 집의 플랜이나 가격들 등등 필요한 정보들이 기재가 다 되어 있어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기야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만 좋다 이러면서 구경을 하고 왔어서 나중에 아 그거 물어볼걸 이렇게 후회했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내가 오늘 짚어주려고 해. 팁생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첫 번째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이 어떤 플랜에 해당하는지, 그 플랜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 예산에 맞는지 봐야 되고, 물론 이때 5% 택스를 붙여서 계산해보면 좋겠지? 먼저 현장에 방문하기 전에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플랜들을 먼저 보고 대략적으로 정해서 가면 좋아. 홈페이지마다 플로어 플랜이라는 탭이 있을 거야. 들어가면 다양한 면적에 다양한 구조의 플랜들을 볼 수가 있어. 물론 가격은 홈페이지에서 바로 오픈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으니 일단 대략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플랜을 정해서 가도록 하자. 예를 들면 우리는 아이 둘 정도를 낳고 쭉 살 실거주용의 집을 찾는 거여서 안방과 아이방 두 개가 있는 좀 넓은 타입의 집이 필요하다 생각했어. 그런데 만약 투자용으로 살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적당한 플랜을 미리 염두에 두고 가면 되겠지? 두 번째는 현재 어떤 유닛들이 남아있는지를 봐야 돼. 워낙 발빠른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집을 먼저 사갔을 수도 있고 구매가 가능한 집이 뭐뭐가 있는지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플랜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 이 집은 작년 말부터 셀링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팔리고 가운데 유닛 A플랜 두 개만 남았어. 만약 내가 BC플랜에 들어가고 싶었다면 구매가 불가능한 거지. 다른 빌더 웹사이트에서 예시를 들면 여기서도 주황색으로 된 건 팔린 거라고 적혀 있고 흰색이 구매 가능한 유닛인데 여기서는 유닛별로 어떤 플랜으로 되어 있는지를 바로 눌러서 볼 수가 있어. 사실 온라인으로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유닛이어도 현장에 가면 이미 팔린 경우도 많아. 쇼룸과 내가 원하는 집의 구조적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따져봐야 돼. 만약에 타운하우스로 예를 들면 쇼룸을 보통 코너 자리로 많이 해놓는데 코너 유닛은 가운데 끼인 집보다 아무래도 창문 수도 더 많고 더 개방감을 주는 구조일 수가 있어. 그치만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집이 만약에 가운데 집이면 쇼룸이랑 다르게 어디에는 창문이 없을 거고 구조는 어떻게 다를 거고 등등을 확인을 해보는 거야. 팁생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번째는 입주 시기야. 아무래도 새로 건축하는 집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살 집,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유닛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언제 그 집에 입주를 할지 계획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참고로 입주할 때는 잔금을 다 치르고 집키를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입주 시기쯤에 내 돈이 융통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번째는 스트라타피, 즉 관리비야. 예를 들어서 타운홈이라면 건물 외관이나 정원, 그 부대시설들을 관리해주는 비용이 있어. 이거는 같은 단지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관리비가 다 똑같지 않고 보통 사고 싶은 집의 면적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져. 그래서 스트라타 fee는 스퀘어 피트당 얼마 정도 해? 라고 물어보면 되고 영어로는 How much is the strata fee per square feet?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돼. 그 비용을 매달 내는 것도 나한테 부담이 될지 않을지를 같이 고려해보면 좋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1500 스퀘어 피트 이상의 집들을 봤는데 보통 그 관리비가 저렴하면 한 200불 중반서부터 비싸면은 한 300불 후반까지도 가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관리비를 거의 300-400불씩 낸다고 생각하면 꽤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팁생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섯 번째는 워런티야. 캐나다는 아무래도 집을 나무로 짓다 보니까 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건물 외벽에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아무래도 비가 자주 오니까 물이 샌다거나 지붕을 갈아야 된다거나 등등의 예기치 못할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건설사별로 집에 적용되는 워런티가 다 달라. 아예 없는 데가 있을 수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고 보통 내가 본 곳들은 2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워런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보증해주는 내역도 달라지더라고. 내가 행여나 입주하자마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추가 비용을 들여서 고쳐야 되진 않는지, 그래서 보수 유지에 대한 정책이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여섯 번째는 계약금에 관한 거야. 어떤 곳은 계약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집 구매가 플러스 GST의 5%, 그리고 한 달 뒤까지 또 5%를 받는 곳이 있고, 보통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 정도 안에 10%를 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잔금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입주 시에 치르는 거고, 계약금의 경우에는 뱅크 드래프트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 구매가 플러스 GST의 10% 정도의 금액을 당장 현금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여기까지가 내가 알려줄 수 있는 팁이었고, 여태까지는 우리 부부가 신규주택만 주구장창 보러 다녔어. 근데 요즘에는 실제로 구매할 집을 리셀로 볼까 생각 중이거든. 뭐 아직 당장 실질적인 구매 단계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리셀에 대한 것도 시작을 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대로 또 알려주러 올게. 그럼 안녕!